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브리핑 플러스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굉장히 화나는 소식인데요. 네. 현대제철이 망가진 미세먼지 오염 저감 장치를 5년 동안 방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물질이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저감 장치가 예. 망가진 채 5년이나 공장을 가동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예. 문제가 된 시설은 활성탄 흡착 시설인데요. 예. 이 활성탄을 필터처럼 사용하는 저감 설비입니다. 황산화물은 95%를 또 질소산화물은 82%를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장비예요. 예, 예. 이게 이제 흡착탑이라는 형태로 되어 예, 있는데 예. 이 흡착탑이 2014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2015년 4월에 여기에 불이 났는데요. 이때부터 허용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대기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4월이면은 5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불이 난 건 2015년 4월이고요. 예. 현대제철이 당시에 보수공사를 하긴 했는데요. 예. 결국에는 보수공사를 포기하고 이 설비를 교체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설비 교체 결정을 내리는 데만도 2년이 걸렸어요. 예. 2년간 이제 고치겠다 하면서 버틴 결과가 좀 참혹한 수준입니다. 예. 2016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 3,770톤이에요. 아. 2017년에도 2만 1,849톤이고요. 그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예. 1만 1,230톤 정도였는데 2배 이상, 2배 이상 늘어난 예. 겁니다. 또 법정 허용치 초과 배출 건수를 이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 건수라는 건 한마디로 경보가 울린 횟수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법정 허용치 이상의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네, 경보가 울린데 그렇습니다. 울리는데. 그 횟수가 예. 2015년에 1만 4,520건입니다. 1만 4천 번이요? 예. 그럼 하루에 몇 번이에요? 이게? 수십 번씩 울렸다는 얘기죠. 2016년에도 3,915번이 울렸고요. 예. 이 수치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예. 2014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불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465회였어요. 아. 그런데 그 바로 다음 해에 예. 14,520번이나 울리기 시작한 거죠. 하루에 한두 번 울리던 게 네. 하루에 한 4, 50번 울리게 된 거네요. 네, 그렇게 예. 됩니다. 예. 그런데 관계 감독 기관, 지자체가 감독하는 걸 텐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다만 지역 주민에게는 알리지 않은 게 문제였는데요.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주된 그 근거 자료가 충남도에 제출한 문건이에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관리 감독을 맡고 있었던 건데 예. 원래 대기환경보전법 34조에 따르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자체가 조업 정지를 명령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충남도는 지난 5년 동안 이 현대제철 쪽이 개선하겠다는 계획서만 계속 받아보면서 예. 사태를 관망했던 겁니다. 이게 당진에 있는 거죠? 충남 당진에? 네, 그렇습니다. 예.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사업소인데 충남도 또 당진시 예. 현대제철이 굉장히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2017년 2월에 현대제철이 4,6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당진 공장 대기오염 물질을 예. 2016년 대비 40% 줄이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보도자료를 냈는데 예. 사실 이게 굉장한 투자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 고장난 흡착탑 교체 비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적게 나오던 게 네. 흡착탑이 고장이 나서 2016년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고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네. 이걸 마치 새로운 투자를 해서 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 사업자가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처럼 사실 홍보를 한 건데요. 그것도 충남도랑 당진시가? 예 그렇습니다. 야 너무 심각한 문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긴데요. 이 분식 회계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삼성그룹의 수뇌부가 임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네. 소식이 있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임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한 것을 예. 현재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에 수뇌부가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지시했다는 예. 정황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예. 이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지금 수사 중인데요. 예.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 자회사입니다.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에피스 임직원들에게 이 지시한 단서를 확보했다는 건데 업무용 컴퓨터와 일단 휴대전화 등에서 삭제된 문서를 좀 복구해봤습니다. 예. 복구했더니 관련 증거가 나온 건데
옛 미래 전략 시 인사들 증거인멸 지시한 흔적이 나왔다. 아. 이렇게 지금 검찰 측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에피스 이 경영지원실장 양 아무개 씨가 있고요. 예. 또 부장인 이 아무개 씨가 있는데 예.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문제는 이 삭제 키워드입니다. 예. 에피스는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아, JY. 재용해서 JY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합병, 예. 미전실 같은 단어를 검색해서 예. 문건을 삭제하는가 하면 일부 회계자료는 아예 새로 작성해서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 경영지원실장과 부장이 네. 부하들한테 이런 거 삭제해라고 시켰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 미전실 네. 거기서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네. 이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에피스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라서 처벌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네, 모회사인 삼성바이오가 예. 지금 수사 대상인데요. 그러니까요.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예. 이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모회사의 책임이 좀 큰 상황인데 자회사 에피스 측이 삭제한 내용 중에 이 분식 회계뿐만 아니라 예.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는 지금 4조 5천억 원대 분식 회계 예. 의혹을 넘어서 지금 삼성물산 합병이나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 씨 등 이 에피스 임직원들, 그러니까 삭제를 지시한 사람들은요. 예. 현재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하고요. 두 사람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바이오 에피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그룹 본사에서 여기다가 뭘 이렇게 직접 지시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에다가 특히 이제 JY 네. 이런 문건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 에피스의 분식회계가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굉장히 강력한 정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적으로 밝히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예, 예. 현재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 이 예.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아직 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법원은 이제 사실심이 아니니까 네. 어렵다고는 보이지만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했다 이런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경기교육청 감사관들의 증언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예.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사실상 지난 유치원 비리 사태를 파헤친 주역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감사를 한 결과들을 모아둔 덕분에 그 자료가 세상에 나온 것이죠. 의원실로 넘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예, MBC로 넘어온 거죠. 네, 예. 그런데 도의원이 예. 이들을 불러내서 압력을 가한 겁니다. 아. 또 이들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A 의원은 예. 2017년 8월에 감사관을 불러냈는데요. 예. 옆에 한유총 경기지회장을 앉혀놓고 감사를 미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감사관을 불러냈는데 네. 가보니까 옆에 한유총 지회장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같은 당 B 의원도 예. 또 감사관을 불러냈는데 이 불러낸 자리에서 유치원 원장들과 또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가 나온 이후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예. 26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 도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예. 문제가 불거진 도의원 중 일부는 아직도 도의회 교육위 소속이라고 합니다. 비대위 측은 이것이 이제 부당한 외압이자 또 직권 남용 행위다. 예. 이렇게 주장하면서 해당 도의원들 윤리위 회부에서 징계할 것 그리고 또 교육위에서 보직 사임할 것을 예. 주장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문제가 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이 학부모 비대위 저희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한매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대위원장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이건 언제 결성이 된 거죠? 아, 네. 작년 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예. 터진 곳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동탄인데요. 아, 경기도 동탄이요. 예예. 한이 유치원이라고 굉장히 예, 유명한 예, 예. 유치원인데 여기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 좀 사립 유치원들 사태가 좀 심각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그 단체 집회도 하고 예.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온라인 밴드상에서 저희가 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그리고 여학교육 예, 예.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좀 연대한 그런 조직이고요. 올해 그렇군요. 3월 달에 그 살인미첩 무기한 연기 사태 한유총 그 예. 사태에 또 타격을 가장 많이 입으신 분들이 수지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동탄 수지 지역 예. 부모님 위주로 그렇게 결성된 그런 그렇군요. 온라인 예. 밴드 상의 그런 예.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명칭은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대위지만 주로 동탄과 수지에 계신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이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예. 계신데 주로 저희 경기도 지역이 좀 많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의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뭐 여론도 워낙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한유총, 이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일반 국민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이제 일단락됐구나, 이제 해결 수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게 아닌 모양이에요. 이번 일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일주일 전인데요. 예. 4월 20일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그 어려움과 그런 학습권들을 침해하고 저희 부모들의 교육권을 많이 침해했던 그런 단체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예. 한유총에 대한 그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됐죠. 서울시.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도 이제 정리가 됐구나. 그런 예.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그날 같은 날 굉장히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쇼킹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워낙 사립유치원이 많고 예. 그런 사립유치원 비리의 중심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리 근절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데 예. 그런 감사를 어떻게 보면 좀 독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여당 소속 도의원들이 예. 저는 처음에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본 이게 줄 아셨어요. 정당명이 잘못 나온 건가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오본 줄 알았더니 여당 소속 도의원들이라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에 앞장서야 될 예. 여당 소속 도의원들이 그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였고 예. 그거를 통해서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예. 대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분들이 도의회를 지금 찾아가셨죠? 네, 맞습니다. 찾아가서 누구랑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뉴스에 대한 내용을 예. 일단은 좀 그것이 팩트인지를 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사든지 시민단체 등 통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것이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경기도의회 의장 송환진 의장님을 면담을 했고요. 예, 뭐라던가요? 그 자리에서 저희는 하여튼 예. 이건 도저히 못갈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윤리위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위 제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연루된 의원들이 교육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대로 놔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예.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의장님께서는 정확한 워딩에 의하면 진상 규명도 회기가 이제 5월 중순인데 그때까지 진상 규명조차도 이제 검토하는 거를 고민해 보겠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예. 검토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거는데 이것은 거의 뭐 유체이탈식의 화법이라고 말해야 예, 되나요?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이 실망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의장을 만났는데도 이렇다 할속 시원한 답을 못 들으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저희 지금 저희가 이제 하여튼 뭐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상당히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그 시민감사관 등 이렇게 그 감사관실에서 지금 현재 사립지원을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어떤 의견을 또
흐름에 보고 했는데요. 보도된 내용 외에도 상당히 좀 아. 충격적인 내용들이 또 상당히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그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예. 어떤 산림유전 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올해 들어서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박용진 의원이 이 비리 사태를 그렇게 폭로하기 전에 예. 있었던 게 아니라 올해 들어 아, 그 비리가 입니다. 그러니까 폭로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현재 시점으로인데 거의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겠죠. 그런 그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산림유치원 원장의 어떤 그런 로비성 청탁을 받고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분은 이제 남편 원장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에 있는 이제 자기 아내 유치원에서 어떤 그런 그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교비 유용에 의해서 검찰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 자기 이제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에게 청탁을 해서 좀 막아달라, 이런 무마시켜달라. 그리고 실제로 그 도의원도 감사관실에 어떤 그런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식의 어떤 언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시민 감사관들 이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살인 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수 내역을 정보 공개를 받아서 이거를 그 한유총 측에서 실질적으로 또 설립한 그런 언론기관에다가 통째로 다 넘겨가지고 시민감사관에다가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민감사관들의 그 감사 업무가 위축되도록 그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질타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도의원도 있고요. 사실상 뭐 로비스처럼 일한 건데요. 맞습니다. 한유총에. 이 모든 것이 다 최근에 그 작년 그 산림유치원 사태 이후에 여당 소속 그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벌인 일입니다. 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그 교육위원들은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소관하고 있고 유아교육과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 제1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과를 담당하고요. 제2교육위원회가 감사관실을 담당하고 있는데 양쪽에 계신 분들이 다 이게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사립유치원 감사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요. 심각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경기도당에 어떤 그 윤리심판원에 당원 징계를 요청했고 그것이 잘 처리가 안 된다면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도 저희가 징계 알겠습니다. 요청하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 교육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사보임을 시켜서 다른 상임위로 변경이 되도록 하고요. 또 부회장님,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매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셨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남은 소식이 또 많으니까 저희 빨리 가보죠. 네. 토요일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었습니다. 1주년 기념식 열리긴 했지만 저도 앞에서 말했지만 반쪽짜리 행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렸는데요. 사전에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의 행사 계획을 통지하긴 했다고 합니다. 다만 답변 없이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최근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냉각기에 돌입한 한반도 정세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때로는 만나게 된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은 청년들이 부동산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뭐 기본급도 안 주고 그런데 그만두려면 또 위약금 내놔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 부동산 회사가 이제 청년들에게 월 1,000만 원벌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사실은 기본급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위약금 문제였는데요. 회사를 그만두려면 이 퇴직금은커녕 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상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하니까 또 이런 거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또 순간적으로 혹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알고 보니까 또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청취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